실물 모형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KFX는 최신 항정 장비와 A4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할 뿐만 아니라 고기동력을 갖추어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KAI는 KFX의 유럽제 미사일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 무기인 한국형 타우러스 무장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IG 넥스원이 개발하는 사거리 300km 이상의 한국형 공대지 타우러스 미사일은 KFX에 탑재되면 가공할 만한 유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FX는 성능뿐만 아니라 가장 높게 평가받는 것은 놀라운 가성비입니다. KAI 관계자는 KFX는 F-35A보다 운영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능력도 더욱 우수하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21년 상반기에 시조 1호기를 만드는 데 이어 2022년 상반기에 초도비행 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입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의 자국기술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다시 비싼 돈을 미국에 주며 자국기술 없이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기술로 만든 KFX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본에 충격이 될 만한 정보를 하나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보충 보험회사 아플락이 32년 만에 일본의 도쿄 증시를 떠나버렸다는 소식인데요. 이로써 이제 일본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 기업은 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의 YTL, 미국의 스타트업 메디치노바와 테크포인트, 중국의 비트홀딩스가 전부인데요. 아마 이 회사들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인 엑소모빌과 디즈니를 포함해 12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4개의 생소한 이름의 회사들을 제외하고 모두 일본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베 내각은 지난달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할 수 있는 일본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1%로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이보다 많이 사려면 무조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은 이 사진에도 오를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새 일본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더니 점점 폐쇄형 경제를 추구하는 것까지 닮아가고 있죠. 말로는 도쿄를 국제금융허브로 만들겠다 외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일본 정부의 막무가내 조치에 미국의 골드만삭스도 제대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를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일본의 외국인 투자 규제 계획에 폭발했다 라며 일본 증권시장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본 주식 투자의 70%를 담당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추가로 비용과 시간을 쏟아야 하며 법률적 리스크도 올라가 일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운영하는 자산이 1800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들과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등 전세계 주요 고위직들이 골드만삭스 출신들로 뒤덮여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정치권을 주무른다 해서 골드만삭스의 별명 중 하나가 Government Sachs입니다. Government와 Sachs를 합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일본 국민들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일본의 은행들이 일본 국민들에게 계좌 유지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인들은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1800조 원 중에서 절반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데요. 일본 주요 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0.001%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금만 하는 현상이 결코 정상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의 없다시피 한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즉 돈을 은행에 많이 예금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은행이 가져가 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돈을 마구 찍어내는 아베노믹스가 계속 실패하는데도 아베 내각과 일본은행 총재는 오히려 더 금리를 낮추고 엔화를 더 풀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들만 연일 내뱉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 장사를 해야 하는 일본의 은행들이 터무니없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다 보니 당연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벌써 예금자들에게 수수료를 도입하겠다는 은행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쓰이 스미모토 은행은 계좌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예금자가 수수료로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야마가타 은행은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되면 예금자들에게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일본의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되어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쳐버린 상황인데 이제는 철갑을 두른 듯 더욱더 굳게 다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일본 경제에 상당한 데미지를 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갑자기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상황을 생중계하다시피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학교들이 개학을 하면서 200만 명이 등교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심층 취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고3 학생이 C19 최종 판정자로 확인된 것과 일부 지역들이 등교일을 다시 조정하는 등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C19 대책 모범 국가인 한국이 어떻게 개학을 하고 수업을 하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이태원 클럽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대대적인 추적과 접촉 이력을 확인하면서 C19를 통제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개학 작전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C19 방역 대책에 있어서 모범 솔루션으로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주목을 받는 한국이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에게 C19와 싸우고 있는 세계에 한국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라는 리서치 자료를 오늘 올렸습니다. 한국은 사회적 밀집 구조가 높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C19의 전파 속도와 최종 판정자 증가 등에 취약한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적인 방역 모범 국가가 된 것에 대해 특별한 방역 대책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다시 정상적인 개방사회로 돌아올 것인지 해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최근 소식들은 한국이 개학을 어떻게 하면서 학교 수업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20일 고3생들이 먼저 등교를 하면서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업과 학교 생활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과 식당 칸막이 채택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잡담하는 것도 자제하라고 충고한 사실까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매일 발열 체크를 해서 37.5도 이상의 열이 나면 바로 구급차를 타고 가장 가까운 C19 테스트 장소로 보내지는 시스템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27일에 이루어진 다른 학년들의 개학도 해외 언론은 중계하면서 한국의 방역 대책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CBS는 한국에서 수요일 20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로 등교하기 시작했다 라는 기사를 통해 부모들의 걱정과 등교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사진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9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등교 개학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한국의 학교와 학생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C19 방역 대책에 있어서 전 세계의 모범 국가로서 이제 새로운 개학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고 주목한 것입니다. 포브스지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20일과 27일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학 상황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이 손 소독제와 마스크, 발열 체크, 학교 내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C19의 초기 발생과 성공적인 통제와 후속 대책에 있어서 전 세계의 모범 답안이 되면서 이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연구했고 오늘자 하버드 경영대학원 온라인판에 리서치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하버드의 명성만큼 이러한 자료들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케이스 스터디는 전 세계의 유력 대학에서 인용해 사용하고 실제 기업에서 경영자의 판단 문제에 적극 활용되는 권위 있는 연구 자료입니다. 오늘자에 올라온 분석 기사를 작성한 정덕진 교수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재직하고 있는 유일한 한국인 교수로 마케팅과 비즈니스 혁신 분야에서 대단한 케이스 스터디를 이끌어낸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정 교수는 오늘자 대담 형식의 리서치를 통해 한국은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으며 세계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며 구체적인 데이터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C19가 중국 외에 가장 많은 사례가 발생했지만 가장 급격하게 감소시켰으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여준 국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으로 사전 테스트 및 추적 등은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접촉 이력을 확인해 무증상자까지도 테스트한 것을 통해 전파를 막았고 통제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 교수가 주목한 것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빠짐없이 즉시 공개한 브리핑입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한 건강 및 역학 전문가들이 매일 두 번의 브리핑을 했고, 이렇게 모든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C19 방역 대책에 대한 리더십은 질병본부를 중심으로 한 브리핑이 국민들의 협력과 신뢰를 이끌어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메시지가 C19 방역 대책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조직과 채널과 시설의 통합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은 C19 백신을 개발하기 전에 세계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단서들을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방역 대책은 앞으로도 세계적인 연구 모델 대상이 될 것이며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케이스 스터디로 연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C19의 제2파, 제3파의 충격이 오더라도 한국의 결정과 실천을 주목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희생적인 대응은 세계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존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국뽕이 아니라 이것이 한국인들의 능력입니다. C19가 결코 간단하게 물러날 것 같지도 않은 어려울 때에 한국 국민들이 항상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